뭐야? 아, 빵이 상했어. 빵이 상해버렸다고. 빵이, 빵아. 지질이 공상은 이제 그만.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어라. 티끌 모아봤자 티끌이라고 생각했다면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라는데.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청춘들에게 바칩니다. 혼자 해도 괜찮은을 넘어 혼자 해도 행복한 자취 생존기 지금 시작합니다. 4년간 축적된 생활 노하우가 이 안에 꼭꼭 숨어있다고 하는데요. 좋아 이거야. 뭐가 좋아요? 아, 집에 보시면 식탁이었거든요. 아... 제가 좀 고민했어요. 이거 식탁을 어디서 가져올까. 마침 이렇게 딱 쓸만한 게 있어서 이걸 식탁으로 쓰고 또 손님도 오면 의자로도 쓰고 할 생각이에요. 똑같은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 그거에 따라 자취 인생이 180도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양가 있는 핵심만 쏙쏙 뽑아보자면 할인 및 정리 카드예요. 저 아령은 아는 학생인데 제가 달라고 해서 가져왔어요. 이것도 운동한 최고인데 제가 특가세 일할 때 특별히 2만원에 가져왔습니다. 엄청 싸죠. 근데 좀 흔들려요. 공짜로 받을 수 있는 물건은 얻고 각종 적립과 할인 혜택은 받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종잣돈을 모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아 이거 머리띠인데 이걸 먼저 두 개를 포갭니다. 예. 그다음 모자 하나씩 끼워 넣는 겁니다. 순서에 맞춰서 셋. 아 모자 고리로. 지출하는 돈만큼이나 신경 쓰고 있다는 공간들에게 놓은데요. 모자 하나 하나 옷걸이 걸어야 되니까 수납 공간이 되게 낭비가 돼요. 아 떨어지는 게 신기해요. 잡고 공간도 잡은 머리띠 겸용 모자 고리 일석이조의 효과네요. 자 절약은 잠시 잊고 학생의 본분을 다하는 원준 씨. 아니 아니. 하지만 몸에 배인 철야기 어디 가겠습니까? 오, 이어지는 오. 노하우는 던지는 족족 한 초차도 없이 거리. 아 진짜 눈이 달렸나요? 이거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데요. 양말이며 티셔츠며 종류를 불문하고 성공입니다. 아, 맨날 입는 잘잖아요. 이게 다 움직임을 최소화해서 체력을 비축하기 위한 거라는데요. 항상 싱글벙글하던 원준 씨 사뭇 심각한 표정입니다. 왜 이렇게 심각해요? 얼굴에 고지서 나왔거든요. 얼마 나왔는데요? 7,180원 나왔네요. 그거 이거 다 돈이에요. 가슴이로 7,000원만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일단은 보일러는 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일러는 폼은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 있는데 오직 씻을 때만 온수 보일러만 아예 꺼놨네요. 요즘 날이 추워서요. 통장이에요. 많아요. 꾸준함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통장까지 보니 뉘집 아들인지 정말 잘 자란 것 같네요.